악수했다니까? 금송이가 악수한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. 그러니까. 옛날에 나도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고. 그런데 이게 있잖아, 아, 이게. 누구는 누구나. 기억을 머리, 한다고. 누구는 머리 떼어놓고 다니나. 그냥 박창길이 아느냐고만 물어봐. 그냥? 그러면은 박창길이 이렇게 할 거 아니야? 어. 그렇지. 그러면 한번 나갈 테지. 완전 들렸는데 야, 근데 제 꿈이 용꿈인가봐요. 아, 돼지 꿈. 오빠! 어? 나 라디오 됐다? 또 나에 대해서 쓴 거 아니야? 아니야! 다시 안 썼어! 너무 그래도! 아, 그럼 됐으면 상의라도 타남? 타겠지? 타겠지? 두부 할 건데 나 좀 도와줘. 두부 뭐 하려고? 아이, 나 이제 방송 나오는데 사람들 좀 이 사람도 저 사람 말아주게 좀. 아이, 그럼 자기 혼자요. 난 도와줘. 아이, 난 나 할 일을. 아, 조금만 도와줘라. 아이, 참 말이 많어. 에이고, 하여간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영감이요, 이 영감이. 용접하시네. 아, 날이면 날마다 하는 그놈의 연구, 오늘 좀 쉬면 안 되는겨? 에이고, 내가 뭘 바라고시오. 남편은 그냥 평생 남의 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. 내가 딱 뽑히면 해봐. 이? 상 받으면은 당신은 구물도 없어, 이 양반아. 내 마음을 담아서 한 번씩 드려야지. 우리 영감탱이가 무시해도 라디오 전화 연결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럼요. 이게 전국 생방송이지 않습니까? 아무나 영광이죠. 거기 희망 가요. 예. 예. 나오거든요. 예. 문자 좀 보내줘, 문자. 문자를 잘 보내야 내가 거기서 1등 한다니까? 예, 알았습니다. 아이고, 축하해요. 이거, 예. 아, 이거. 맛나게 먹어봐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오, 세상에, 여기도 또 달력이 이렇게 샤시시한 게 있네. 손님 날 보시라고요? 아유, 사장님, 이거 보면 젊어지겠다. 아, 이제 손님을 해서 갔다 왔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, 네. 나도 기분이 좋아요. 남자들이 이발 써달력을 다 좋아라 하죠. 왜 좋아할까요? 자, 글쎄요. 아버님! 예! 어, 나왔어. 문자 좀 넣어줘. 아, 어? 아이고. 제주도 좋아. 아이, 두부를 못하나. 이 머리를 못 깎네. 묻어는 게 없어, 하여튼. 고마워. 어, 야. 또 땡큐? 어. 이거 좋아. 이번에 편지만 나가는 거요? 아니, 편지도 나갔는데, 노래까지 하는 거야, 이번에는. 그러면은, 노래를 잘하려면, 곱창을 먹어야 돼. 아, 이 곱창이 목청이 목에 좋다는 말은 저희 또 처음 들어봅니다.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요. 뒤집어져. 삼겹살 쌀곱창이 최고 맛있어. 어떻게?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다 똑같아. 먹어봐. 맛있다. 노래 잘하려고 그러면 술 한잔 해야지. 어? 아이고, 나 뭐 실례라디요. 빨리 안 오면 안 된다니까. 가슴 부하나. 먹어야 잘 나와. 이거. 이렇게 나오지. 가슴 부하나. 먹어야 돼요. 아, 목, 야, 너도 대답을 모르냐? 아, 동창들이. 그래도 참말로 고맙네. 1등은 그냥 식은 쪽 먹기지. 삭다리 김두원이 안 주면 누구 줄겨? 참말로 이 양반만 협조를 해주면 딱인디 이냥. 우리 식구 여기 왔어요? 예,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. 노래하고 계시오? 예, 저기 노래 2번 방문하세요. 아. 어째 뒤통수가 따갑다 했더니 처형감이었구만. 뭐하는겨? 왜? 밥도 안 주고 뭐하는겨? 여기 와서 지금. 아이고, 내가 발명할 때 매일 밥 차려줘도 밥도 안 먹더만 여기다 노래 연습해야 돼. 차려준 밥도 못 챙겨 먹더만. 참나. 아, 다 차려놔도 밥 식었잖아. 매일 밥 식었잖아. 알았어, 나 갈게. 내가 그냥 놀러 온 줄 알암. 연습한다고, 연습! 오. 1등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여. 엄마, 벌써 아침이여? 아이고, 잠을 못 잤더니 그냥 머리가 팍 죽어버렸네. 아이, 뭐 하라고 그렇게 얼굴 만지고 야단이여? 아, 오늘 라디오 나오는 날이여. 나 투정이여, 오늘. 라디오. 라디오는 화면도 안 나가는데 뭘 찍어발고 야단이요? 화면에 안 나가더라도 알았어? 내 자신감이 설서야 노래가 잘 나오는 거요. 맞아요. 내 자신감이 설지도 않은데 노래가 잘 나오나? 핏증 잡고 있어봐. 그 노래 그런 줄 알아?